공무원 인사가 막무가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기 인사로 보직을 새로 맡은 지 두 달도 안 돼 담당자 얼굴이 바뀌고 거쳐야 할 절차와 규정은 무시됐습니다. 신안군의 이야기인데요. 양인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이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인사 발령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8월 말 실시된 간부급 인사에서 보직을 받았던 6급 공무원 4명이 또다시 인사에 포함됐습니다. 새 보직을 맡은 지 정확히 53일 만입니다. 감사부서 직원 2명도 1년을 채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옮겼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공무원이 임용된 뒤 적어도 1년 동안, 감사부서 공무원은 2년 동안 같은 일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사를 막기 위한 겁니다. 제한기간 이전에 전보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보인사 발표 당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와 부위원장인 행정지원실장은 각각 출장과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던 상태. 인사권자인 신안군수와 인사 담당 부서의 뜻으로만 인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제가 그때 중국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인사가 하다 의심스러워서 우리 인사계장을 그저 불러다가 내가 좀 따졌어요. 인사부서 답변은 더욱 황당합니다.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추후 감사에서 지적받을 일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전보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전보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원칙이 벗어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저한테 이제 했던 부분은 없고 이거는 이제 감사에서 이제 지적사항이에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올 초 명퇴 등으로 생긴 주요 간부 공석을 길게는 넉 달여 동안 비워뒀다 뒤늦게 채웠던 신안군. 또다시 두 달이 지나서야 실시된 하위직 인사마저 잡음과 확인 안 된 소문에 휩싸이면서 공직 분위기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